배우 박원숙이 전 남편이 떠넘긴 빚에 허덕이는 때 4천만 원을 선뜻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배우 김창숙입니다. 박원숙과 김창숙은 동갑내기로 30년 동안 지난 친구입니다. 박원숙은 지난해 MBN 예능 프로그램 모던 패밀리에 출연했을 때 김창숙에 대해 내가 힘들었을 때 4천만 원을 빌려줬다. 고맙고 정의롭고 의리도 있는 통이 큰 그런 여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어려운 상황에서 김창숙이 친구 박원숙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김창숙은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에게 힘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숙은 박원숙이 사업 문제로 고생하고 있을 때 박원숙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업의 빚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 여배우인 김창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숙은 1949년 1월 15일에 태어났으며 현재 72세입니다. 그녀의 고향은 전라남도 완도군이라고 합니다. 김창숙은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무용학과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TBC 5기 공채 탤런트로 방송에 입문하였으며 주로 드라마를 통해 활약했습니다. 김창숙이 출연한 드라마로는 1994년 MBC의 물, 시작으로 찰나가념 웨딩드레스, 보고 또 보고, 진실 태양아 가득히 손달 왕자들 사랑해 울지마, 천번의 입맞춤 산 넘어 남촌에는 엄마의 정원, 다시 시작해 등이 있습니다. 김창숙은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68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리를 다닐 때마다 캐스팅을 받았으며 친구의 삼촌이 광고 감독이었는데 그와 함께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웨딩 관련 촬영을 하면서 기도에 나온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우리 학교에 배우가 있다며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방송국에서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창숙은 실기 시험을 보는데 자신의 얼굴만 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탤런트 시험에 합격한 이야기라고 공개했습니다. 김창숙은 또한 최무룡 씨가 연기하는 자신을 보러 왔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연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김창숙은 1977년에 동갑내기인 강성형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이며 결혼 후에는 5명의 아들을 낳았고 강경진과 강동진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합니다. 김창숙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소금깨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동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김창숙보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김창숙은 혼자 속아서 결혼했는데 친구의 오빠와 호칭이 친구였기 때문에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김창숙이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상한 점을 느꼈고 물어봤더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5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김창숙은 남편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5에서 6년 동안 쉬었다가 김창숙은 1983년 전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창숙은 주로 드라마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SBS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인 행복찾기를 진행하면서 안정된 진행력을 보였습니다. 김창숙은 리즈 시절에는 김혜수와 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미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창숙은 19살 때 트로이카 3인방 유지희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유지희 씨는 내가 연극 영화에 진학하려 할 때 어머니는 김창숙처럼 될 거면 진학하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김창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70년대 패셔니스타였던 김창숙의 과거 사진이 SBS 좋은 아침 돼서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김창숙은 최고의 미녀 배우로 떠올랐으며 공개된 사진 중에는 비키니 차림의 화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0만마에서도 김창숙의 리즈 시절 비키니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당시 조형과 MC는 김창숙은 1970년 스타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김태희 정도 냈다. 군인들의 대표 연인이었다 라며 김창숙의 전성기 시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창숙은 21살 때였다면서 그 사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창숙은 2013년 KBS ETV 가족의 품격과 풀하우스에서 며느리와 함께 동반 출연하며 사이좋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창숙은 결혼 전 며느리의 미모가
나보다 뛰어났다며 아들이 귀띔해졌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로 예쁘더라며 며느리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며느리 곽지월 역도 어머님을 시어머니 같지 않게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신다며 활답했고 김창숙은 아들 부부가 장기간 연애한 동갑내기인 탓에 결혼 후에도 서로 반말을 하며 지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창숙의 아들은 김창숙과 남편에게 반말을 하면서 며느리 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인 곽지원이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측은해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숙의 며느리인 곽지원은 승무원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4년 1월에 방송된 SBS 좋은 아침 대선은 김창숙이 아들, 며느리, 손자, 남동생과 함께 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관객들은 고고사초라고 미키하지 않은 모녀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창숙은 지 딸이 아니다. 딸처럼 이진한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시원하게 말해 시어머니 상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며느리인 곽지원은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다. 단 오히려 좋다 지킬 것은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창숙의 아들 부부는 어머님께서 쿨한 팬이라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쿨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창숙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해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노주현과의 인연도 공개되었습니다. 9월 10일 방송된 TV조선 긴생 다큐마이에서는 노주현이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날 노주현은 TBS 5기 공채 탤런트 동기인 김창숙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둘이서만 있는 기회가 없어 처음부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창숙은 네 오빠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나는 경희대학교 무용이었다. 그런데 오빠는 말이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노주현은 이에도 주연은 남, 그냥 교복 입고 학교 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창숙은 이 오빠는 당시에 자신의 형이 입던 긴 코트를 하고 다녔다라고 언급했는데 노주현은 그때 창숙이가 뭐라고 놀렸냐면 채권 장사 코트라고 했다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김창숙은 그때 그런 코트가 그랬다라며 그 시절 패션 트렌드와 현재의 패셔니스타 문화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숙의 모습과 비슷한 사진을 본 후에 웃으며 아름답게 닮았다. 닮았다니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창숙이 해수영이 잘하는 배우라고 칭찬했고 그에게 창숙 씨는 더 이쁘다라는 칭찬을 받으니 민망해했습니다. 김창숙은 배우로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때로는 직설적이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숙과 친한 배우인 박원숙과의 통화에서는 둘의 데이트 중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으며 박원숙은 데이트를 해도 괜찮다고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주현은 김창숙과 함께 출연하고자 박원숙에게 부탁하기도 했고 이 모두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김창숙은 MBC 드라마 백조의 호수 후에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 강남의 한 헬스클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30년 가까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온 운동 마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복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김창숙으로부터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김창숙은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며 운동에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대 무용과에 다니며 탤런트로 활동하다가 운동을 못하다가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이어온 것이 벌써 27년째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연의 노래 바람 가사에서 언급된 말처럼 김창숙, 박원숙, 오주영까지 모두 좋은 인연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김창숙 씨는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적당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다니 그녀의 노하우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창숙 씨의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께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적당한 운동을 통해 몸매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창숙 씨가 언급한 대로 지나친 운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주에 깊게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러닝머신, 훌라후프, 아령체조, 스트레칭 등 다양한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신체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며 특히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도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골프와 수영도 꾸준한 운동으로 선택하시고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창숙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중한 운동 선택과 올바른 식사 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김창숙 씨가 끊은 맥주와 커피 대신 찬물을 많이 마시고 식사를 개선한 결과로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경험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식습관 개선은 소화를 돕고 건강한 위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체내 피가 잘 뭉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조류와 김치국 김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한국 전통 음식의 일부이며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해조류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며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품고 있어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국물을 끓일 때 다시마를 사용하는 것은 간을 개선하고 맛을 높이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고기를 줄이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채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김치 역시 매운맛과 고추 함유량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창숙 씨의 식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예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따르고 소화를 개선하는 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숙 씨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정말 건강을 중요시하고 유지하기 위한 좋은 예시입니다. 영양소를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하며 김치에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를 넣는 것은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기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습관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 습관도 김창숙 씨의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와 같은 생리적 변화로 인한 피해의식이나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많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피해의식과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창숙 씨의 경험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관리가 어떻게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김창숙 씨가 아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그의 음식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은 가족 간의 식습관이 변화하고 다양해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음식에 대한 취향이나 식습관이 변할 수 있으며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음식 선택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조절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창숙 씨가 자녀의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와 관심사에 맞추어 어떻게 가족과 소통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며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창숙 씨의 가족 이야기는 가족 간의 변화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김창숙 씨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후배,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그녀의 접근 방식은 이를 달성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언어적 권위를 버리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대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며 이것은 상호이해와 인간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김창숙 씨와 남편의 관계도 소중한 모범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지원, 배려, 그리고 서로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편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건강을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창숙 씨의 연기 경력은 훈훈하고 따뜻한 드라마와 함께 연예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며 그녀의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통해 여러 세대에게 호감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창숙 씨의 결정은 매우 현명하며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하면서 건강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드라마에서의 내용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쉬는 결정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는 노력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 습관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창숙 씨의 결정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절한 선택이며 좋은 작품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 기간이 될 것입니다. 김창숙 씨의 말씀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언급한 친구인 PD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삶은 불확실하고 뜻밖의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김창숙 씨의 마음가짐은 생활의 지혜와 감사함을 반영하며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씨는 건강한 생각,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운동, 그리고 몸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요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 방법들은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김창숙 씨의 외모에 대한 비교적 이른 나이의 사진을 공개한 이야기는 그녀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창숙 씨가 72세에도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메이크업으로 외모를 가린 것으로 설명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을 통해 외모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에 대한 관심도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창숙 씨가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관리를 통해 외모와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창숙 씨가 자연스러운 노화와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연예계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김혜수와의 닮은 사진을 언급하며 미소를 지은 것은 친근하고 친절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